네, 금호석유 주목하고 계셨어요. 근데 진짜 유가가 뭐 지난해 4월 비교하면 지금 100달러 넘게 지금 상승한 거죠. 예예. 뭐 이에 따른 어떤 수혜주도 있을 거고 피해주도 있겠군요. 네. 네, 지금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고 또 네.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정에 대한 빌미를 줄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곤 하는데 이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가 하락을 보였었던 종목이기도 했고요. 네. 대표적인 그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. 네.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될까? 사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. 이 경우는 약간 좀 달랐던 것 같아요. 어찌됐든 이 금호그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들도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. 경영이 언제나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좀 기다렸던 그런 상황에서 조카의 난이 이제 수습이 됐고요. 네. 또 이 수습에 대한 그 갈무리를 짓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3세 경영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동이 걸렸다. 네.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박창구 회장의 자녀분들이 나란히 이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영권이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을 찾아 나가겠구나. 네. 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또 이번 주 들어서서 유가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오름세를 보여줬었고 여타 다른 그 뭐 부타디엔이라든지 화학수지들 이런 제품군들이 가격이 또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네.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특히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페놀체인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이 페놀체인이 가격이 내리 하향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네.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오늘장 5%에 가까운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. 맞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 지금 연일 상승세인데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. 매매 전략 좀 들어볼까요? 네, 지금 경영권이 안정화를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이런 이슈들이 지금 이사회에서도 목격이 되고 있어요. 이사회에서 MB라텍스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 이 MB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장갑, 또 산업용이나 조리용 장갑으로 많은 그 재료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네. 대표적으로는 천연 고무에 있어 대체제라고 볼 수 있어요. MB라텍스는 이제 합성 고무거든요. 그런데 이 시장에 있어서 단연코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증설하자라는 공격적인 경영 행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요. 가장 대표적인 거 최근에 공매도가 그 주가가 29만 원선 굉장히 고점권 라인에서 공매도가 좀 급격하게 증가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네. 이 늘어났던 공매도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. 특히나 쇼커버링이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권이 22만 원선인데 네. 이 가격권 부분에서 쇼커버링이 오히려 유입이 된다면 그동안 많이 쌓아놨던 대차 잔고였던 만큼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. 다만 가격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만 원 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하방이 열릴 수 있는 자리라서 금호석유는 또 기술적인 그 자리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매매가 필요하겠다. 네. 현재로서는 오늘장 이렇게 돌려세우는 모습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